탈출근 하시네, 다들. 네, 배고프신 시간이시죠? 아, 편안하게 드시고. 근데 저는 뭐 수업 시간에 보리건빵 준비해서 일부러 뭐 학습지하면 하나씩 두 개씩 주고 그랬어요. 이 저작 활동이 이 뇌를 활성화시키는데 좋다. 특히 이제 ADHD 아이들에게는 전문가들은 그러더라고요. 교칙이 허용하면 껌도 씹도록 해라. 그것이 이제 뇌를 활성화시킨다. 좀더 편안하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아까 여기 질문들이 이렇게 많아요.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무엇일까? 이걸 오늘 지금 이번 시간에 할 얘기고. 그다음에 친밀한 상담 분위기, 더 좋은 인상을 이 부분은 실은 차한 잔이 좋습니다. 저는 이 생활지도 보장할 때도 그렇고 이렇게 담임할 때이뭐 녹차, 뭐 둥글레 차, 커피 몇 가지 차를 준비해 놓고 저는 제 전용 그 커피 포트를 구입했어요. 그래서 어머니 오시면 뭘 드실까요? 이렇게 해서. 차한잔 드시면서 기다리세요. 이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자리 배치인데요. 요거는 이 자세는 피하셔라. 그왜 경찰서 그 취조실 보면 이렇게 긴 테이블 있고 양쪽에 마주 앉잖아요. 이거는 피하셔라는 것이 그 원칙입니다. 옆으로 비스듬히 앉는다든지 이래야지 마주 보면 서로 이렇게 부담이 된다는 거, 그거만 유념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부적응 학생 학부모와 어떻게 한편이 될 것인가 하겠습니다. 네, 한번 선생님들 질문 살펴볼까요? 아, 단점을 얘기해야 되는데 기분 나쁘지 않게 하는 방법은 무엇일까? 이런 말씀이죠. 두 번째, 이거는요. 여기 객관적으로 알고 싶다는 학부모, 요 부분은 좀 주의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아이를 좀 닥달을 하고 싶은 거, 그런 심리적인 상태로 닥달을 하고 싶은데 정확한 팩트가 필요하다. 이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요 부분은 좀 조심하셔야 돼. 그래서 그냥 우스갯합니다만, 집사람하고 살면서 집사람이 이제, 여보, 뭐, 당신 기분 나쁘지? 실망해, 뭐 어쩌고 저쩌고 그랬지. 솔직히 말해봐라고 했는데, 그럴 경우에 솔직히 말하다가 전부 다 결과가 좋지 않았어요. 그래서 솔직히 말하면 뭐다? 바보야, 바보. 자, 돌발 퀴즈 드릴게요. 지금 여기 비읍교 초성 퀴즈 했는데 이것이 답이 이렇게 나와버렸어요. 어떻게 해서 답이 나왔을까요? 여기 답을 퀴즈를 채팅창에다가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해서 이렇게 했을까? 아주 쉬운 거예요. 드래그 했는데 드래그에서 왜 없던 답이 나타나? 오케이, 맞았습니다. 74번 선생님. 오케이. 네. 자, 이거 보겠습니다. 여기 이제 이걸 전문 용어로 직면이라고 하는데요. 그 사실을 봐야 할 타이밍이 있다. 그런데 주의하실 거. 아무리 전문적인 상담가도, 요거는 이제 제그 글이 아니라 상담교사인 우리 둘째가 써준 글이에요. 아무리 전문 상담가라도 첫 회기부터 아이나 본 아이의 그 실상을 들여다보도록 이렇게 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럴 때는 돌려 말을 해야 되는데 그 방법이 바로 이게 그 방법입니다. 이거는 뭐 어디 갔나? 예, 이렇게 하셔라. 그 아이의 어떤 단점을 지적하고 싶으실 때는 칭찬으로 바닥을 깔고 아이가 고쳤으면 하는 충고를 집어넣고 칭찬으로 마무리하셔라. 그래서 이랬을 때 학부모가 요즘 애들은 그걸 지적질이라고 하잖아요.
학부모도 그렇습니다. 아유, 니네 담임을 이렇게 지적질을 많이 하냐, 디스를 많이 하냐, 이렇게 요즘 문화가 그렇습니다. 그럴 때는 칭충칭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자, 채팅창에 한번 써주세요. 조언을 하는 방법, 조언을 하는 방법은 칭충칭이다. 칭충칭이다. 칭찬충고칭. 요거는 실은 사람, 그 아이에게, 학부모에게만 필요한 기술이 아니라 모든 대인관계에서 필요한 기술이에요. 교장이 되셨을 때, 부장이 되었을 때 부원에게, 이게 부모가 자식에게 다 필요한 내용이죠. 네, 자, 그러면 가장 중요한 오늘 선생님들이 듣고 싶었던 가장 중요한 내용인데요. 진짜로 이제 아이가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는 어떻게 하냐? 이럴 때는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애가 병원에 가서 검사를 좀 받으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이건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우리나라 사회는 아직도 신경정신과 상담을 주홍글씨 찍거나 또라이니 뭐 이렇게 주홍글씨 찍거나 보험이 안 된다든지 이런 주홍글씨를 빵빵빵 찍어놔서 이 표현은 좋지 않고요. 이렇게 아무개가 요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은데 원인을 잘 모르겠어요. 이러면서 제가 돕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지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맞습니다. 어려움이 자 같이 읽어보실게요. 자 입에다 붙여야 됩니다. 이거는 시작. 어려움이 있는 것 같은데 원인을 정확히 모르겠어요. 정말 돕고 싶습니다. 이것이 필승의 멘트입니다. 네. 자.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담임할 때 여학생이 무려 지각을 47번을 했어요. 여자애가. 근데 좋다 이거야. 그런 거 가지고는 저는 학부모님 똑같은 일을 가지고는 학부모님께 얘기하지 않습니다. 근데 얘가 주번 활동을 닷새를 하는데 그중에 3일을 그냥 가버리더라고. 이건 그 다음날 얘기했고 어제 안 했더라 이렇게 얘기했는데도 간 거야. 그래서 이거는 의도성이 있다고 보이는 거예요. 그때 제가 이제 집으로 전화를 했죠. 마침 학부모 총회 때 어머님이 오셨던 분이고 그래서 전화를 드렸지. 그랬더니 제가 그렇게 말한 거예요. 이때 어머니 애가 주번을 안 하고 땡땡을 쳤어요. 이렇게 하면 듣는 어머니 기분 어떻겠어요? 기분 꿀꿀하십니다. 이럴 때 바로 이거. 어머니 요즘 아무개가 좀 어려워 보여요. 지난주 주번이었는데 세 번이나 그냥 가더라고요. 근데 이거 어머니한테 고자질 하려는 게 아니라 우리 반 시스템으로 봐서 주번 활동을 안 하고 가기 참 어려운 구조인 거 아시잖아요. 우리 주번 동료 평가하고. 근데 왜 그런지 제가 이유를 모르겠어요. 제가 어떻게 도와드려야 될까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게 마음을 열더라고. 마음의 뚜껑, 덫이 뚜껑은 그 뭐냐 어머니가 이렇게 말씀하셔. 아 사실은 평일날은 애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아빠 집에서 자고 토요일 일요일만 저희 집에 와서 자요 이러는 거야. 자, 확 현타가 오죠. 그 집안의 상황. 근데 제가 진심으로 존경의 표현을 했어요. 와 저는 그 서양 사람들이나 그렇게 이혼을 하고 쿨하게 부모의 역할을 유지하는 줄 알았더니 바로 어머니 아버님께서 그런 역할을 하셨군요. 근데 그 어머니께서 한 말씀 덧붙였어요. 근데 애가 아빠를 굉장히 싫어해요. 뭐라? 애가 아빠를 굉장히 싫어한다. 거기서 답이 딱 나와버렸어. 애가 아빠를 싫어하면 복수하는 거예요. 그게 아침에 지각을 하는 게 담임하고 아무 관계가 없는 거예요. 애는 늦게 일어나, 늦게 학교가 지각해, 학교에서 전화와, 그러면 아빠가 열받아, 애는 그걸 즐기는 겁니다.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그렇죠? 원인을 알았어. 그 다음엔 처방이 있겠죠? 그 처방은, 뒤에 또, 그래서 어머니, 애가, 화가 나 있는 것 같습니다. 화를 좀 풀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랬더니 어머니께서 여러모로 아이를 써셔요. 좀 이따가 또 나옵니다.
네, 이 그만큼 이 멘트 애가 어려움이 있는 다시 한번 너무 중요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려움이 있는 것 같은데 원인을 정확히 잘 모르겠어요. 정말 돕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어느 어머님도 마음이 이렇게 열리게 됩니다. 다음 아이들 간의 갈등에 대해서 학부모가 개입하고 싶어 할때 대처 방안. 요거는 이제 요 옆에 비슷한 게 뭐냐면 우리 애가 요즘 이상한 애와 사귀어요. 이거는 이 비슷한 녀석들끼리 서로 싸우고 비슷한 녀석들끼리 붙어 다니고 그래요. 그런데 이 어머니들은 우리 애가 이상한 애와 사귄다고 하시는데 사실은 우리 애도 그래진 것이다. 우리 애도 우울해진 것일 수 있다. 이렇게 처방을 내립니다. 그래서 그냥 아이들과 싸우는데 어머니가 개입하시려고 하지 말고 그냥 애들 데려다가 다 같이 내 새끼다 생각하고 데려다가 밥이나 몇번사 먹이세요. 뭐 고기나 몇번좀 사주시고 그냥 밥 사주시고 잔소리 하지 마시고 본좀 뽑으려고 하지 마시고 그렇게 이제 코칭을 해드리면 어머니께서 그 아이들을 전부 품 안에 담으실 수 있습니다. 자, 여기 우리 애가 이상한 애들과 사귀어요. 서울시교육청에 학부모 연수했던 영상이 여기 있습니다. 시간 나실 때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여기 질문입니다. 경제성을 띠는 학생이나 정서적으로 불안정한 학생이 있어. 학부모님께 불가피하게 알려야지. 근데 어떻게 알리냐? 방법입니다. 알리는 방법인데, 요 주소 제가 알려드릴게요. 네. 그리고 채팅창에 붙여드립니다. 자, 이게 선생님들이 가장 난감한 상황입니다. 분명히 이건 학부모님이 아셔야 돼. 그런데 참 어떻게 말해야 할지 어려울 때, 바로 요 방법입니다. 이게 문제행동을 다루는 12단계인데요. 적어라, 적어라. 관찰일기. 예, 관찰일기를 써서, 여기다가 제가 관찰일기를 썼던 사례를 여기 해놨습니다. 이걸 링크가 들어가시면 3, 4, 5, 6, 4개월 동안 어느 한 아이의 학급 내, 얘가 ADHD였어요. ADHD 학생의 4개월 동안의 내 활동, 태도를 관찰하고 기록했던 내용이 여기에 나옵니다. 요거를 꾸준히 기록하고 제가 아까 우리 반 학부모님 때 학부모총회 때 남자분이 이건 넌센스 퀴즈인데 어쨌든 상품을 드려야 되니까 지금 하나 둘셋 상품 드려야 될 뿐이 많아. 자, 남자 학부모가 몇명 있었다. 재미로 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167번 선생님 남자 학부모가 학부모 계셨는데 그분이 아주 훌륭하신 거야. 커밍아웃 하셨어요. 그분이 학교에 오셔서 학부모 총회 때 우리 아이는 어린이집 다닐 때부터 좀 이상했다. 그러면서 커밍아웃 하시더라고. 우리 애는 그래서 제가 듣기에도 신경정신과나 자폐에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 그러니까 아빠가 학부모총회 때 나와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아이를 공격하지 않았죠. 그리고 교과 담임께도 전부 다 메시지를 돌렸어요. 아무개는 이러이러하고 이러한 한 아이니까 수업 시간에 잠을 자더라도 내버려 두세요. 해줬죠. 그런데 선생님들께서 인내심을 가지고 참아줬어요. 근데 이 안에 그 기록들이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님이 오셔서 제가 아버님도 끝까지 기대를 갖고 있지만 요걸 보여드렸어요. 아버님 요거 차 한잔 하시면서 차분히 한번 좀 살펴봐 주세요. 그랬더니 아버님이 그러시니까 이거 다 읽어보시고 나서는 아버님이 다 판단하셔. 아, 이제 더 이상은 참고 기다릴 수 없겠구나. 그래서 그때 바로 이제 신경정신과 상담을 받기 시작했고 기적이 일어납니다. 얘가 39명 중에 38등이었거든요. 고2 때. 근데 얘가 컴퓨터공학과를 4년 이제 컴퓨터공학과 가고 거기 가서는 이 녀석이 기말고사 끝날 때쯤이면 저한테
사진 한 장 찍어서 보내오는 거야. 이번 학기 성적표. 아, 아버님이 보내주셨어요. 근데 전부 다 A+. 전부 다 A+. 그래서 지금은 자율주행 자동차 박사 과정에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이랬던 불안하고 잠만 자고 이랬던 아이가 이렇게 고2 때 38등이었던 애입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해서 학부모와 한편이 되면서 기적이 이루어진, 지금도 카톡을 주고받습니다. 그 아버님하고는. 네. 자, 고등학교 선생님들 주목해 주세요. 자, 고등학교 선생님들 지금 이 질문 많으셔? 여기 그래서 이런 거 잘 모르는 부분이 나올 땐 또 어떻게 하냐. 근데 여기 저는 이제 요 아래에 있는 거, 이 첫째는 그 지금 일반고에 이제 고3의 3학년부에 있죠. 그 진학 상황부. 몇 등급이 어느 학교를 갔고 어느 학교 어느 과를 갔다, 이게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는 그렇게 했어요. 상담할 때 이렇게 이 컴퓨터 앞에 앉아서 아버님을 이렇게 부모님하고 나란히 앉아서, 어머니 애가 여기 지금 5등급이라 그 어느 학교를 가고 싶어 하나, 그러면 바로 거기서 검색을 해요. 거기 엑셀 파일 있잖아요. 보통 3학년 부에 그거 받아다가, 어머니 어느 예, 검색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어느 대학교 무슨 학과 그러면 나오잖아요. 그게 그러면 이게 놀라운 게 다 거의 다 불학교 몇 등급은 불학교, 몇 등급은 불학교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본인이 보시고 판단하셔요. 굳이 어머니 이 성적 가지고는 안 됩니다. 저는 그런 말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냥 팩트 보세요. 팩트. 어머니 애가 지난번에 모의고사 몇 등급 몇 등급이었어요. 자, 근데 작년에 몇 등급이 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냥 쭉 팩트만 보여드립니다. 그러면 본인이 판단하시게 이렇게 계속 이거와 갈등은 거의 없었습니다. 네, 의견 대신 사실, 팩트. 그래서 제가 사실에는 힘이 있다. 네, 설득하려고 하지 마시고 사실만 보여드려라. 네, 여기 손쉬운 진로 상담 사례 여기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건 뭐 아까 가장 중요하고, 병원 상담을 권하면 전문가의 도움을 좀 받아보면 어떨까요? 같이 해보겠습니다. 시작.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면 좀 어떨까요? 이렇게 이렇게 멘트를 하십니다. 마찬가지 맥락입니다. 애가 어려워 보여요? 원인을 잘 모르겠어요?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면 어떨까요? 이렇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다음. 이 요즘은 싸움 중재를 하다가 아동학대 얘기도 나오고 웃겨서, 가급적이면 이건 중재는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경기도에도 이 화해 중재하는 중재단이 있으니까 그쪽에다 의뢰하시고, 선생님께서는 그냥 이거 하시다가 소진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도록, 위클래스, 위센터 혹은 화해 그 지원단 이런 쪽의 도움을 받으시도록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노력하다가 우리가 너무 많이 다쳐서요. 다음, 학교 폭력 관련 시 상담자의 상담법, 여기 이렇게 있습니다. 이거 참고하시고. 근데 저 요거는 매우 중요합니다. 매우 중요한 정보인데, 카톡창에 요거는 이
학교폭력 가해 학생의 주제로 이렇게 59분짜리 MBC에서 만든 그 드라마예요. 굉장히 감동이 있고 한 드라마입니다. 그래서 아이들과 혹은 이 미리 한번 학교폭력 가피해가 발생했을 때 이 보여드리는 것도 의미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요거는 학교폭력이 발생했을 때 그냥 선생님께서 막 그 일일이 화해시키려고 하지 마시고 좀 부모님께 피해 학생의 경우에 용서의 기술, 요 주소 톡으로 이렇게 주고받으세요. 선생님들 부모님과 개별톡 한 톡씩은 다 했죠? 했다고 믿고, 그러니까 그럴 때 평상시에 사안이 발생하지 않았을 때 톡을 해두시는 게 유리하십니다. 여기 이렇게 피해 학생의 경우엔 용서의 기술을 주소를 보내드리면 돼. 그리고 여기 그다음 이제 점점 클라이맥스가 돼갑니다. 학부모님이 본인의 기분에 따라 태도가 달라집니다. 이럴 경우에 제가 어떻게 해야 되나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학부모들이 존재합니다. 이럴 때 교사로서 취해야 하는 행동은 뭘까요? 자, 제가 원서를 세 권을 수입해서 읽었다고 했죠? 자, 그 중에 한 권입니다. How to deal with parents angry, troubled, afraid. 어떻게 부모를 대할 것인가? 화난 학부모, 어려움에 처한 학부모, 두려움에 떠는 학부모, or 그 뒤가 기가 막힙니다. Just plain crazy. 그냥 미친. 이런 책이 지금 밈이 나와 있어요. 그리고 제가 지금 강의하는 거는 이 책을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학부모들도 계시는구나. 어떤 학부모? 그냥 미치신 학부모도 계신다. 이렇게 이해를 받아들이고 넘어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왜냐? 제가 학부모 상담에 대해서 연구를 하게 돼 시작한 게 2010년인데 2010년부터예요. 그때 이제 여기 이제 자, 제가 실제 예를 들어 드릴게요. 여기 학부모 지금 아마 여기 선생님들도 괴담 쓰시라고 그러면 책 한 권은 나올 걸. 여기 지금 200분 선생님한테 제가 본 실제 사례예요. 자양고등학교에서 컨닝 사고가 발생했어요. 그래서 부모님을 모시고 그 담당 선생님이 이 컨닝 요만한 사이즈. 이게 대개 아드님이 시험 시간에 본 컨닝 페이퍼입니다. 이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잘 보세요. 아버님이 이걸 탁! 뭐냐? 이게 실제 제 옆에서 벌어진 장면인 거예요. 이거 다행히 그분이 그걸 건네주신 선생님이 팔 운동을 많이 하셔서 힘이 됐어. 그래서 팔을 접었어 이렇게. 그래서 겨우 이 컨닝 페이퍼를 원본을 이렇게 확보할 수 있었어요. 근데 자 보세요. Plain crazy. 근데 이때 이제 우리들은 사실은 이분의 한 행동은 미친 정말 제정신이 아닌 행동이잖아요. 그런데 그 아버님의 마음 한구석에는 뭐가 있었다. 마음 한구석에 바로 두려움이 있었다. 그래서 민원인들, 학부모님들의 화는 사실은 뭐다? 두려움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대응하시기가 편합니다. 자, 여기 채팅창에 한번 써보실까요? 화는 뭐다? 두려움이다. 민원인의 화는 이분이 와서 노발대발 할 때 우리는 무엇을 한다? 이분이 무엇이 두려운가? 그거를 보셔야 됩니다. 저는 조폭까지도 이게 조폭이 이렇게
학교에 와서 생활지도부 그냥 책상 위에 있는 이렇게 두꺼운 유리를 그냥 주먹으로 내리쳐가지고 깨버리더라고요. 그분도 사람이 없는 곳으로 일단 관심 바깥으로 회의실로 가서 차 한잔 하시고 아유 뭐가 그렇게 힘들어서 오셨어? 그랬더니 그러면 딸내미가 전학가라고 학교에서 이제 엄포를 줬어요. 딸내미가 하도 이렇게 했더니 그러니까 전학가면 제가 살 길이 막연한데 전학가라고 그래서 제가 딸내미를 설득할 방법이 없어서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약한 모습이에요. 사실 알고 보면 그래서 제가 야단쳐서 아니 그게 강제 전학을 가라고 그게 애하고 아빠하고 나하고 짜야지 애가 바뀌지 아빠라는 사람이 애하고 이렇게 짜가지고 막 학교에서 이렇게 좀 위협적으로 하면 이게 해법이 나누냐고 제가 이렇게 야단쳐가지고 보냈어요. 그게 화란 뭐다? 화란 두려움 맞습니다. 민원인의 화는 민원인 본인의 두려움을 감추게 잘 파악하셨습니다. 그리고 제발 민원 좀 두려워하지 말자. 민원이 뭐야? 바램이잖아. 바램 백성민자 원한다 그거 아니에요? 아니면 질문. 근데 이제 교사가 왜 민원이 약하냐면 완벽 증후군이 있어서 그래. 교사란 직업이 그래요. 근데 이걸 내려놔야 돼. 지금 아동학대법 뭐 무슨 법이 많은 세상에 그냥 질문하면 질문 답하면 되고 또 뭐라 그러면 아이고 그랬어요. 쩌는 표정 지면서 공감해주고 그러시면 돼. 그래서 화에 낚이지 마셔라. 학부모의 화 같이 학부모의 시작 학부모의 화 교사를 향한 것이 아닙니다. 네. 그 다음에는 이제 아까 피해 학생은 용서의 기술을 배우라고 그랬고 가해 학생 쪽에는 사과의 기술을 가르쳐야 된다. 어떻게 되냐? 사과의 기술 이게 네. 이렇게 넘어가겠습니다. 네, 그냥 설명 읽어보시고 네, 설명이 필요 없어도 그 다음에 요 중요한 건 유보의 기술이에요. 자, 고등학교 2학년 담임할 때 우리 반의 사건입니다. 애가 OMR 카드에 이 집이도 이제 배경 설명을 드리면 엄마가 학부모 총회 때 오셔서 커밍아웃 했어. 이건 자기 아빠가 대학을 어느 수준에 못 이룬 대학을 담임으로서 직장 생활을 하면서 계속 피해를 보고 있다는 피해 의식이 있어가지고 애 아빠는 애를 골프채로 때려요. 그때는 뭐 체벌이 이게 인정이 되던 시대였으니까 골프채로 때린다는 그 아빠예요. 애를 성적 관리를 해준다고 때리고 하는데 애가 OMR 마킹을 못해가지고 그냥 빵점 나오게 생긴 거야. 그랬더니 애기 아빠가 시험지에 체크가 돼 있으면 OMR 카드에다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하고 전화가 왔어요. 근데 이 사람이 다혈질이거든. 자,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로 이 유보의 기술이야. 시간을 끌어. 유보의 기술이라는 건 시간을 끌어야 됩니다. 근데 시간을 끄는데 이때에 공감부터 해줘야 돼. 근데 무조건 이때 규정이 안 되게 돼 있어요 라고 말하는 순간 그때 이제 싸움이 되게 됩니다. 지금 이분이 흥분돼 있잖아. 그러니까 흥분을 가라앉히는 것이 포인트야. 그래서 이때에 제가 바로 유보의 기술 학교 규정상 불가능합니다 하지 않고 그러면 제가 교무부장님께 한번 가서 여쭤보고 전화를 드릴게요. 그리고 전화를 드리겠습니다 했어요. 그러고 나서 교무실에 갔더니 교무부장님이 계셔 안 계셔? 계셔도 안 계신 거야. 그냥 이건 사실
시간을 끌기 위한 거짓말입니다. 거짓말이지. 그래서 가서 좀 시간 한 5분 10분 지나고 아 경무부장님이 뭐 식사하러 가신 것 같아요. 그러든지 문자를 보낼 수 있잖아. 아니면 아 경무부장님이 지금 교장실에 회의를 들어가셨네요. 이렇게 말씀드리죠.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김이 빠지는 거야. 스팀이 아웃 스팀. 그러니까 막 이러고 있다가 15분 지나면 거의 다 상황 종료예요. 그리고 또 대한민국에 교사 친구 없는 사람이 누가 있어? 그 아무도 또 전화했겠지. 그러니까 야 이 자식아 인마 그게 되니? 친구들한테 구박이나 먹었겠지. 그러고서 상황 종료되는 거예요. 흥부를 가라앉힐 시간이 필요합니다. 네. 그리고 뭐 요것도 아, 말 안 되는 얘기로 학부모가 자꾸 전화를 해. 예, 근데 자, 선생님들 우리나라가 OECD 가입국 중에 자살률이 메디 돌발 퀴즈 상품 OECD 가입국 중에 네, 맞았습니다. 아, 이게 상품이 몇 건 남아서 51번 예, 네, 바로 느닷없이 자살률 얘기는 왜 그러냐면 자살률이 1이라는 것은 그 어떤 심리적인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다. 우울하다는 얘기예요. 우울. 그래서 우울하다는 얘기, 우울을 해소할 상대를 많이 찾아요. 그래서 그럴 때 아까 이분도 애를 때리고 그게 뭐야? 자기 우울의 화풀이죠. 내가 그 학벌이 좋지 못해서 직장생활에서 제대로 된 평가를 받지 못한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한 화풀이 아니겠어요? 그게 우울이란 말이죠. 그래서 그럴 때 쓸 수 있는 비기를 제가 알려드립니다. 치유적 거짓말이에요. 자, 여기 채팅창에 한번 써주세요. 치유적 거짓말. 이거는 제가 선의의 거짓말? 뭐 이런 거하고 좀 비슷하긴 한데, 저희 어머니가 인지증, 치매를 몇 년 앓으셨어요. 그러면서 제가 어머니하고 어머니가 말 안 되는 말씀을 자주 하실 때 그때 막 제가 뭐 설득을 하려고 막 어마어마하게 노력을 했는데 안 돼. 예, 그럴 때 제가 그래서 오죽하면 그 국내 사이트 또 외국 사이트까지 제가 영어가니까 영어로 된 그 디멘시아 그 치매에 관한 이야기를 유튜브를 그냥 막 섭렵을 한 거야. 근데 그때 거기에 바로 이 치유적 거짓말이라는 치매 환자를 대하는 법이 나와요. 자, 영상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 이분이 예, 엄마야. 엄마 치매 환자 딸이에요. 그리고 남편입니다. 보시겠어요? 애들하고도 같이 보시면 좋습니다. 어머니 치매 어머니야. 자, 여기서 저녁 때 특히나 치매 환자들은 일몰 증후군이라서 저녁 때가 좀 심해지는 경향을 봅니다. 이 어머니가 저녁 시간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 집인데 집에 가야 할 시간이라고 말을 합니다. 또 그래 남편 남의 편 엄마 집이잖아. 이제 기회가 왔다. 딸내미가 가야 할 것 같은데 할머니 엄마한테 장단을 맞춥니다.
자, 퀴즈입니다. 이분들은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을까요? 채팅창에 답을 주세요. 힌트 한 글자입니다. 네, 163번. 네. 선생님, 163번 선생님. 네, 어디를 가나? 옷 늦는 장소까지 나 있습니다. 바로 이거를 이렇게 치유적 거짓말이라 합니다. 여기 치유적 거짓말은 AI 챗GPT도 치유적 거짓말을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보충 수업을 개선하라는 교장의 지시에 대한 치유적 거짓말 이렇게 검색하시면 그 거짓말의 예를 잘 들어줍니다. 그만큼 이 치유적 거짓말은 일반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히 이제 마음이 약해서 친구에게 거절을 못하는 애들 그런 애들에게 이렇게 사용하시면 치유적 거짓말은 유용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늘 여기 이 고민이 저는 정말 진지하게 공감이 됩니다. 학부모님들의 요구사항을 어디까지 드려야 하는지 이거. 그리고 그 전에 도대체 아이들의 낯선 행동을 어디까지 이해하는 거야? 그럴 때 저도 선생님들하고 똑같아. 안 돼. 아니야, 이해해야 돼, 이해해야 돼. 안 돼. 아니, 이해해야 돼, 이해해야 돼. 안 돼. 이해해야 돼, 이해해야 돼. 저도 똑같았어요. 그러다가 이게 뭐 이 직업이 하루 이틀 하고 말 게 아니잖아요. 30년에서 40년까지도 이렇게 이 직업을 우리가 유지를 해야 되는데, 그렇다면 아예 한 번은 정리해야 되지 않을까. 학부모님들을 요구사항을 들여주는 것뿐만 아니라 아예 학부모 교육을 해버리자. 또 아이들의 낯선 행동을 이것도 저 위에 아까 아이들의 낯선 행동 이해 예방과 대응법 그 알려드렸죠? 이제 우리 1급이잖아. 1급 정조사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이렇게 하면 어떨까? 이제는 놓자. 그것이 1급의 의미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학부모 연수, 이건 실습입니다. 장기 과제, 선생님들께 드리는 과제예요. 제가 학부모 연수, 여기에다가 강의 원고, 영상 다 올려드렸어. 그래서 구체적으로 칭야 공문이라고, 제가 히트 친 게 칭야 공문이에요. 칭찬, 야단, 공감, 운동. 네 가지를 잘하시면 어머니 역할 잘 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안내를 해드렸어요. 그러니까 여기 칭야 공원 쭉 장기 과제입니다. 네. 화났을 때 이렇게 하셔라. 네. 이렇게 좀 다 학부모 교육 영상이고요. 네. 네. 이것도 마찬가지. 자, 끝으로 선생님들의 건강에 관해서 선생님들의 소진 예방을 위한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건강 첫 번째 시테크. 요즘 선생님들 이 구글 렌즈에서 이런 내용을 손으로 쓴 글씨도 이렇게 텍스트로 만들어주는 기능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제가 여기 위 손글씨를 텍스트로 생활기록부를 12월 달에 쓰려고 너무 힘들게 진 빼지 마시고 평상시 아이들에게 기록해주고 싶은 거를 그냥 바로바로 기록해주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오늘 조사의 정신건강을 위해서 갈등 해결의 지혜도 여기 해놨고, 그 다음에 마음의 면역력 쉽게, 그 다음에 이거는 저 뭐 이렇게 나머지 휴가를 잘 보내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이 네, 노래로 오늘 강의를 학부모님께도 이 노래 소개해 주시면 좋겠어요. 곰새마리 박수치면서 자, 1절만 같이 불러요. 박수치면서 학부모와 교사의 소통 자전거의 두 바퀴와 같이 타요. 아이들의 낯선 행동 두려워 마세요. 아이들이 마음 아파면 해답이 보여요. 네. 네. 이상으로 3시간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 중에서 도움이, 아, 이 부분이 좀 많이 도움되겠다. 월요일에는 제가 대구를 갑니다. 대구를 가서 국어과 초등교사, 지난번에 국어과 했고 이번에 월요일에 가서 할 텐데, 선생님들께서 오늘 도움이 되신 거를 소감으로 짤막하게 오늘 가장 요게 도움됐다, 감사합니다는 말보다 그러면 제가 월요일에 좀 가서 학부모님에게 하겠습니다. 영사님, 네, 선생님들이 고생하셨죠? 야, 이 폭염에, 네. 아, 네, 아유, 상담, 네, 감사합니다. 제가 채팅창은 참 열어주세요. 지금 제가 긴장했는데, 아, 선생님들 감사합니다. 작은 얘기들, 아, 작은 변화 좀 적어주시면 제가 월요일에 대구에 또 데프리카로 가는데 많이 기운이 되겠습니다.